성전하여 앉으니 최우선적입니다. 임금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겠소? 어허, 그 무슨 해괴한 막말이오? 어느 책에 그리 쓰여있어? 그렇고 말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거늘 어찌 조정이 백성을 벌치지? 난 외놈들 손에 죽을 수가 없다. 죽더라도 천자가 있는 명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야. 명으로 건너가서 엎드려 빌더라도 원군을 데리고 오겠다. 전하, 황송한 말씀이오나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원군을 보내주지. 임금과 조정이 이리 쉽게 물러선다면은. 아이씨, 그게 무슨 망발이오? 우리가 일부러 도망이라도 간단 말이오? 아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누구라도 여기 남아있어야지. 모조리 명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면 받아나 주겠는가?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아직 멀었느냐? 어서 서둘거라. 저와 울렁증을 좀 가라앉히시사옵니까? 환약을 하나 더 드시옵소서. 백약이 듣겠느냐? 지금 됐다. 사약이 난성을 들키고 싶구나. 그런 흉한 말씀 마소서. 세자 호는 평신 명명하고 겸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인품이 너그러워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평안도 강계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지를 전하거라. 그럼 너를 임금처럼 떠받을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 흩어진 관군들과 각 지역 의병들을 모아 결사항전에 틀을 다지거라. 마마마, 소자, 임혜영님을 두고 세자가 된 것도 가당치 않은데 어찌 그런 대업을 맡을 수 있겠나이까? 왕위가 정말 왕위 되면 명으로 따라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세자 책봉에도 반대했는데. 일단 무사히 돌아와야 되겠지. 살아서들 말이오. 하지만 전란 중이니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어.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돌아보지 말거라. 상각께서 떠나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요. 현조를 지키시오, 현조를. 영변부사님도 이미 내뺐네. 세자 저하를 모실 병력이 충분하겠는가? 정녕 세자 저하만 가시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신하란 자들이 주상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함께 부추겨 도망칠 생각만 하다니 내 이 죄를 반드시 못한다. 나 저 뭐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누군가 저도 북방에서 온 놈들인데 정규군이 아니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라 하시오. 대신 세자 저하께서 분주를 맡아 이곳에서 결사항전하실 것이다. 분주라니 말이 되어 그게? 하늘이 무섭기도 않소. 조정을 어찌 둘러나른단 말이오? 기다리 계시냐? 길을 펴라. 일로 와. 이런 길이 두려워야 제발 두려. 밀지 말라고.
무장관 지역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얼른 여기 뜹시다.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무단이 탄 사명이야. 저기 이보리토, 자네 생각은 어때요? 우리 평안도까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거냐고. 서둘! 네?